자,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2년 5월 26일 월화수 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첫 강의입니다. 구조기술사예요, 구조기술사. 구조기술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구조역학입니다. 구조역학. 먼저 첫 장, 오늘은 개론부터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도 많겠죠. 이론도 많은데 다 필요 없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게 어디서 파생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발인용의 정리입니다. 발인용의 정리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힘이 임의의 점에 대한 모멘트의 대수합은 같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P가 오죠. 뭐 그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합력이 이 기준에서 얼마 있겠죠? 여기서 이 합력이 이거와 같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발인용의 정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거죠. 먼저 R. 자, P2. 자, 보세요. 먼저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 그러니까 P2 곱하기 100 10m는 R 곱하기 X. 맞죠? 자, P2가 얼마예요? 150이죠. 자, 봅시다. 150 곱하기 10 나누기 200은 얼마? 7.5m. 따라서 이거는 R은 P1 더하기 P2죠. 따라서 R은 200이 되고요. 이걸 말 그대로 발인용의 정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두 힘의 P1, P2의 작용점이 있으니까 이 X를 구하는 겁니다. 얼마? 7.5m. 가장 기본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한 문제 더 갑시다. 두 번째. 이제 이거는 라미의 정리입니다. 라미의 정리. 라미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겁니다. 자, 얘가 P1, P2, P3면. 맞은편 각도 세타 1, 맞은편 각도 세타 2, 맞은편 각도 세타 3. 이거는 사인 세타 1, P1. 사인 세타 2, P2. 사인 세타 3 P3 이게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얼마일까요? 계산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몇 도입니까? 90도죠. 맞죠? 여기는 60도, 30도입니다. 따라서 사인 120도 TAB 맞죠? 는 사인 150도 TBC는 사인 90도 1000. 따라서 AB는 사인 90도 1000 곱하기 사인 120도. 계산 바로 나오죠? 얼마? 866 킬로뉴턴 나옵니다. TBC는 사인 90도. 1000 곱하기 사인 150도는 500 킬로뉴턴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구조 기술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한 방에 합격해야 됩니다. 작년 기준에서 1000명이 응시했는데 거의 뭐 5% 50명도 안 됐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몸값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